태양이의 브이로그. 날씨 오늘 너무 좋다. 새소리 날 위한 거야. 날씨 완전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저 남색 앞치마였어요. 제 로망이었다고요. 뭔지 아시죠? 흰색 셔츠에 남색 앞치마. 이쁘죠? 약간 미술 선생님 같아. 이렇게 가방만 해보세요. 색을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요거트볼처럼. 아, 요거트볼처럼요? 미니멀리즘. 아. 요거 너무 잘하셨죠? 요렇게 하면은 그 이제 준비가 된 거고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엄지끝에다가 힘을 줘서 밑으로 꾹 눌러주면. 어, 뭐야? 네. 천천히. 중심이. 네. 챙겼다. 중심 잡을 거야. 중심 잡을 거야. 이 배경음악 뭐지? 와, 아, 이 힘이 많이 필요하구나. 네. 재밌어요. 아, 오기가 생기네. 그래도 안에 펴졌어. 보기보다 쉽지 않네요. 아. 높이 올려봐야겠어.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떡해? 감 잡은 것 같아. 이거 그냥 체리 채소 물그릇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넓혔어. 짜잔. 아, 이거 멍 때리기 좋을 것 같은데. 숙소에 두고 싶어요. 숙소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조금. 아, 이쪽으로 쏠렸구나. 자, 일로 와버렴. 이거 너무 빨리 달리는 것 같아. 네네. 아, 꿀단지를 좀 만들어보려고. 너무 오빠 달려 느낌이었어. 네네. 스피드에 좀 즐겨서. 아, 저는 이게 되게 좀 네. 우아한 네. 건 줄 알았어요. 약간 꽃꽂이. 약간 아, 그렇게 쉽게? 약간 도자기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얘는 살릴 수 없어요? 아, 얘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네. 어, 포기하세요. 아, 네. 이 안에 공기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안에요? 네네네. 안 돼. 열심히는. 이거요? 손절하세요. 어머, 손절하시라고 하셨어. 속상해. 아, 이 흙 얼마나 좋은 흙일 거야. 다시 재단했으니까. 야, 어렵네. 이게 생각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네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것 같아. 산청토. 아, 여기 막 입자가 네네. 보이네요. 아, 아까보다 확실히 거칠다. 첨성대. 손 설거지 하는. 네, 여러분, 원래는 고급 과정이래요. 네, 오늘 소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또 물레로
도자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구우려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어때요? 이거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 주셔야 될 것 같다. 입자가 다른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손에 그대로 느껴지는 게. 여러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이런 공방 오셔서 해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뭘 좀 먹어야겠어요. 저 칼로리 소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레를 하시려면 밥을 꼭 드시고 오세요. 큰일 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손에 아직 그 촉감이 남아있어. 드디어 제 로망을 하나 이뤘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 친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진짜 잠깐 1초 만져보게 해주시고 다음 친구 이 정도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나중에 커서 내가 저 하나를 혼자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꿈을 이뤘어요. 가끔 뭔가 생각이 많을 때나 그냥 가서 못해도 그냥 막 만지고 있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맛있는 곳에서 혼밥해보는 거? 화장실밖에 없어서 당황했어요. 약간 길치 본능. QR 체크인 들으셨죠? 물레를 열심히 돌린 저는 허기진 배를 채우러 왔어요. 전 브런치를 먹겠습니다. 날씨 왕 좋다. 저는 숙소에서 가끔씩 이제 그림 그리거든요. 색연필로도 그리고 수채화나 아크릴 이렇게 그리는데 가끔은 그림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손에 감각이 남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판에 제가 원리를 알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했던 게 좋았어요, 느낌이. 첫 번째 했던 거는 진짜 부드럽고 쫀쫀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쫀쫀해서 제 힘이 너무 부족했고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거는 꼬치꼬치란데 부드러웠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왔다. 여러분, 와, 비주얼. 메이플 시럽. 와, 꽤 맛있겠군. 바람 너무 기분 좋잖아. 예술이다. 진짜 너무 행복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저의 브이로그는 공방에서 시작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도 걷고 하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저희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농담이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와! 도자기가 왔어요. 와! 제가 직접 물레를 돌렸던 도자기가 왔습니다. 두 개 정도 구웠던 것 같은데.
만든 거니까 예뻐해줘야겠다. 예쁘게 또 포장을 해주셨네. 아, 무겁다. 그때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괜찮지 않아요? 얘는 너무 완벽함 또 매력 없잖아요. 전 여기다가 요거트를 넣어서 먹을 생각이에요. 요거트에 플루메리 올려서 먹을 거예요. 적당히 무게감 있으니까 좋은데요? 무슨 일이야, 색? 이거 백반집에서 무슨 반찬 넣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건 가보다. 우와,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우와, 이거는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담아 먹는데 그 용도로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일을 덜어 먹던, 케이크를 덜어 먹던, 여기다 요거트 넣어서 먹어도 되고. 너무 좋다. 그 얘는 진짜 뭔가 핸드메이드 같아서 좋고, 얘는 좀 기품 있어 보이고. 어때요, 여러분? 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머, 어머. 우와. 제가 도자기를 직접 만들고 완성한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쁘다. 쿠키 영상. 스케이트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또 스케이트를 안 탄 지 굉장히 또 오래됐어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러 가고 싶어요.